2002년에 삼성에서 나온 후기형 컴팩트 카메라 핀업 140SE예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는 또 맥시마 줌 140GLM인가 뭐 이런 걸로 출시가 됐는데, 일단 이제 나름 이제 비구면 렌즈를 사용했고, 그때 당시 이제 렌즈 스펙이 조금 높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38에서 130mm 고배율 줌이 되는 그런 카메라예요. 자,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측면에 CR113A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빼서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고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온이 되죠. 카메라 온. 네, 온. 그 다음에 이 버튼이 TW가 있죠. T가 이제 줌잉이겠죠. T를 누르면 이렇게 줌잉이 되고, 그 다음에 W 누르면 기본 38mm로 복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게 정숙하네요.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네. 자, 이 카메라는 일단 자동 카메라들은 거의 전원을 켜면 오토 플래시예요. 여기 보시면 오토 플래시 마크가 뜨죠. 어두운 데선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는 예, 그런 카메라예요. 밝은 데선 터지지 않고, 근데 실내에서는 거의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플래시를 한번 터뜨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 플래시 아이콘이 깜빡였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플래시가 계속 막 누르면 빵빵빵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제 플래시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인물 찍을 때 레드아이 리덕션 효과를 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플래시. 플래시가 가만히 떠 있으면, 하나만 떠 있으면 항상 플래시가 터지게 하는 모드. 그 다음에 플래시 금지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플래시 디폴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버튼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주면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얘가 이제 10초 동안 불이 들어왔다가 이게 꺼지면서 사진 촬영이 되겠죠. 네, 이렇게 셀프 타이머 기능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촬영. 네,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써야죠. 연속 촬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샷이 있는데, 이 이게 이제 인물 촬영에 적합한 모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인물 모드에서는 렌즈가 알아서 줌잉이 되는 기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냥 뭐 인물 촬영이나 최적한 모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면 이제 지금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액정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풍경을 찍는 모드가 아니고요. 이거는 무한 초점이라고, 뷰파인더를 내가 봤을 때 가장 먼 곳에 있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 쓰냐면 유리창 바깥에 있는 풍경을 찍고 싶을 때. 그래서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 지하철 안? 카페 안 같은 유리창 넘어 있는 걸 찍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무한 초점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벌브라고 떠요. 여기 보시면 벌브 샷이 있는데, 벌브는 뭐냐면 야간에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셔터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동안 이 열려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노출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벌브 모드 이런 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야간 촬영 모드 벌브 모드가 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하지만 거의 쓰지 않는다. 플래시 모드와 셀프 타이머 정도만 네, 활용하시면 뭐 충분히. 네. 자, 그래서 필름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얘를 돌리면서 이 뷰파인더를 내 눈에 맞춰서 도수를 맞추시면 돼요.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렇게 네. 튀어나온 쪽이 위고, 이 밑에 구멍을 여기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필름을 조금 빼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숫자 1이 떠요. 그럼 이제 성공을 하신 거예요. 만약 0이 계속 보인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다시 조금 필름 위치를 확인하시고 닫아 주셔야 돼요. 1이 떠야지 이제 정상적인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찍으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죠. 이 카운터 숫자는 3이면 내가 세 장을 찍은 게 아니고 지금이 세 번째 장이고, 내가 찍은 컷수는 2를 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백인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사진에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숫자가 점선만 보이면 이게 데이터백을 비활성화 시키는 거고요. 날짜 세팅은 셀렉트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숫자가 깜빡이잖아요. 이때 옆에 셋 버튼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맞췄으면 하나 누르면 이제 월을 맞추는 거고, 그다음 하나 눌러서 일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세팅이 되면 이 시간대로, 이 시간이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5가 6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달력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세팅해 놓고 사용 여부는 이렇게 해서 안 쓸 수도 있고,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시면 필름이 다 되면 자동으로 되감기가 돼요. 하지만 되감기를 중간에 뭐 혹시 내가 뭐 6장 찍었는데 바로 필름을 빼서 현상하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강제감기 이런 아이콘이 보이죠. 이 버튼을 숨어 있어요. 버튼이 이런 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꺼지면서 되감기가 시작이 돼요. 어찌됐건 36장 다 찍으면 자동으로 이런 소리가 나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면, 네, 이게 이제 필름을 빼라고 깜빡이고 있잖아요. 그때 필름을 빼서 맡겨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다시 이제 0이 되면서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화각이 38mm이고 이렇게 배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네, 지금 몇 mm 줌인지. 네, 어찌됐건 만약에 이제 자동 플래시, 아니 플래시 설정만이랑 그 저기 뭐야 셀프 타이머 모드만 사용해주시면 기본 기능은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퀄리티니까요. 일단은 이제 삼성 카메라들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잘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충격 같은 것만 주의하시고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